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드디어 이제 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막판 스퍼트를 할 때가 됐습니다. 막판 스퍼트. 스퍼트 할 체력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막판 스퍼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체력이 고갈되면 안 되는데, 보약이라도 먹고 해야 됩니다. 보약이라도 먹고 해야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리 열심히 잘 해와도 막판 두 달을 잘 못하면 이게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지는 않아도 막판 스퍼트를 하게 되면은 바짝 끌어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꼭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맞죠.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 지금 아마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공부를 해도 잊어먹고 잊어먹고 잊어먹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근력은 좀 생겼을 거예요 아마. 물 붓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빠지는 속도보다 채우는 속도를 빨리, 그 근력을 길렀으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치기 직전까지 채우는 거죠 이걸. 밑에는 줄줄 새도. 그리고 시험 딱 치고 나면은 싹 빠지게. 이렇게 해야 되죠, 오늘. 그러니까 그래서 두 달의 집중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훨씬 합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그러지 않나 싶어요. 시험 치고 나면 일주일만 지나면, 이거 내가 봤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지나간 문제를 이렇게 예전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거 봤던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완전히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시험 치고 나서는. 그러니까 그 두 달이 중요하니까 주위에 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뭐 친정 어머니가 오시게 하든가, 시어머니가 오시게 하든가, 아니면은 파출부를 쓰든가 해서라도, 아니면은 내년에 다시 입고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입고를 보지 않으려면 그렇게 끔찍하죠. 내년에 다시 할 생각하면. 그러니까 부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남자분들이야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죠. 어차피 하는 거 별로 없으니까.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입지 선정 들어가겠습니다. 입지 선정은 그 입지론이죠.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농공상입니다. 농공상.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입지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는 조금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공업입지도 뭐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해마다 나오니까 여기서는. 상업입지론에서 특히 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있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하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하고요. 허프의 확률 모형, 요 세 가지 하고요. 다음에 점포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점포 유형. 자, 이렇게 요 정도는 꼭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최소 비용 이론인가요? 최소 비용 이론. 요 정도입니다. 이건 뭐 특별히 더 할 것 없고요. 뭐 지대론하고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입지론에서 좀 분량을 줄일 수 있어요. 잡다한 것들을 좀 버려버리고 이건 이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체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329쪽에 있는 1번, 2번 이거는 이제 넘어가시면 2번 이거는 서론에 해당하는 건데 단어 정리 정도밖에 안 돼요. 용어 정리. 그래서 1번 문제에 뭐 입지 조건, 입지 선정 뭐 이런 것들은 다 용어 정리 정도밖에 안 되고요. 다만 입지 단위란 단어를 좀 설명드릴게요. 맨 끝에 5번 지문에 입지 단위라는 단어하고 입지 인자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좀 정리할게요. 요거는 공업 입지에서 주로 언급을 하는 건데요. 입지 단위는 각각의 비용 항목을 말해요. 각각의 비용 항목.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하죠.
원재료비 또는 인건비, 수송비, 여러 가지 비용, 그 비용 항목을 입지 단위라 하고요. 입지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입지 인자는 그 비용 항목 중에서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되는 항목이에요. 비용 절약상 이익이 되는 항목. 그래서 과거에 대구, 부산에 섬유공장, 신발공장이 많았던 이유는 거기에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랬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입지 인자가 바로 저임금 노동력, 이렇게 되는 거죠. 저임금 노동력, 입지 인자가. 그리고 저기 뭐 거제 이런 데 조선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거기 있는 이유는 입지 인자는 자연 조건이죠. 자연 조건. 그 파도가 크게 치지 않고요. 조수 간만의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적당히 바다 깊이도 있고요. 너무 깊지도 않고요. 적당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 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파도가 많이 치고 하면은 방파제를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뭐 이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는 섬들이 많기 때문에 파도가 이렇게 뭐 태풍 같은 것들이 와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요. 그런 입지 인자, 그런 게 이제 입지 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만 체크하고 지나가시고요. 다음에 2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3번 튀넨의 입지 이론, 이걸 좀 보겠습니다. 튀넨의 입지 이론과 지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는 용도가 다양하므로 입지 경쟁이 유발되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 주체에게 토지는 할당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다음에 입지 경쟁으로 입지 지대가 발생합니다. 입지 지대가 위치 지대죠. 도심에서 집가는 가장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집가는 낮아지게 되고요. 맞죠? 그다음에 도심에서는 집가가 높아 생산 요소의 대체에 의해 자본보다는 토지를 많이 사용하므로 집약적으로 이용된다. 이게 잘못됐죠. 당연히 도심 쪽에서는 자본이 많이 사용되죠. 그다음에 4번에 농촌 토지에 대한 지대는 일반적으로 비옥도와 위치에 의해서 도시 토지에 대한 지대는 접근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도시 토지 지대는 접근성, 접근성은 곧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지난주에 지대론에서 위치 지대론과 차익 지대론 했죠. 농경지 지대론에서 어떤 경우에는 비옥도를 강조하고 어떤 경우에는 위치를 강조하고 뭐 이렇게 각각 있었는데 현대 지대론에 영향을 미친 이론은 바로 위치 지대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도시 지대 이론은 접근성 또는 위치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튀넨의 위치 지대론을 현대 지대 이론에 영향을 미친 이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이용의 이용 주체 및 경제 활동에 따라 한계 지대 곡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는 이제 튀넨의 입지 지대론에서 한계 지대 곡선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집약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이고요. 요거는 조방 농업의 한계 지대 곡선입니다. 여기 이제 교차점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집약 농업이 자리를 잡고요. 여기가 조방 농업이 자리를 잡습니다. 요게 그 요런 걸 계산을 할 때요. 이게 지금 그 가파른 정도 있죠, 이게. 완만한 정도 가파른 이게 바로 뭐 때문에 발생하는가 하면은 수송비 때문에 이렇게 발생해요. 이게 단위당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건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은 원만하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중학교 2학년 연립일차 방정식 그걸로 하는데 강승구 선생님이 그 석사학위가 있어요. 근데 석사 과정을 거칠 때 저한테 이거를 막 묻고 했거든요. 지금 그 정도면은 이 정도는 계산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 강승호 선생님 석사학위 그 석사 과정을 거칠 때 공시법요. 근데 대학은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데 제가 조금은 일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낚시 갔다 온다 해도 고기 한번 갖다 주지 않고 생산은 그게요. 뭐 사진도 이렇게 보면 있어. 이렇게 찍은 게. 그러니까 혹시 이거 사가지고 찍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이게 한 번도 말만 그렇게 낚시 갔다 온다 이렇게 하고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가까이 있은 적도 있거든요. 사는 곳이. 예,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집에까지도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별로 신뢰가 없어요. 예? 예, 토막도 못 얻어먹었어요. 토막도. 아, 토마토요. 아, 저거 저기 고추 따러는 가봤어요. 고추 따러. 고추 따러 가봤어요. 고추 가져오지는 못하고 고추 따는데 오라 그래서 갔더니 예, 그 저기 뭐냐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하더라고요 그때. 예, 아무튼 요거 생각이 나네. 예, 요거 계산하는 거 내가 이게 막 그것도 저게 옆에 없으니까 늘 우리는 이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적어가지고 제가 또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거든요 이거를. 이거를 예, 아무튼 예, 그렇게 계산을 해요. 이거 이 연립일체 방정식 계산하듯이. 예, 그게 이제 예, 200년 전에 서양 얘기나 지금 우리나라나 이런 게 이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집약농업은 도시 근처에 자리 잡고 조방농업은 외곽에 자리 잡는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4번은 앞에서 이미 보셨어요. 321쪽에 7번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했거든요. 321쪽에 7번 문제에서는 표로 문제를 냈죠. 또 세 가지를 줬잖아요. 근데 330쪽에 4번은 그냥 한 가지만 그렇게 표로 주지 않고 그냥 자료 보기 자료로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풀어보셔도 되겠고요. 그 321쪽을 참고로 해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331쪽에 5번 다음 중 공업 입지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업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수송비, 노동비, 직접 경제 이점 등이 있다. 주로 이렇게 세 가지 많이 얘기하죠. 특히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강조한 것은 수송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업 입지 이론으로서 최소 비용 이론이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총 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 최적 입지점이라고 하는 것이다. 맞죠? 총 운송비가 뭐와 뭐야 말하는 거요? 원료 운송비와 제품 운송비를 합쳐서 총운송비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에 3번에 중간지점 지향산업은 수송 적합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죠? 이거 중간지점 지향산업 할 때마다 제가 어떤 공장을 예를 들었어요. 연탄공장 예를 들었죠. 그 연탄공장이 바로 수송 적합 지점. 그 기차역에 있는 것이 좋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 바닷가에 공장이 많은 이유가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부족한 나라죠. 그래서 외국에서 지하자원을 수입을 해서 그거를 원재료로 한다거나 해서 그거를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가공무역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장이 바닷가에 있는 것이 유리하죠. 바로 거기서 만들어서 바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원료지수가 1보다 큰 경우 시장지향 입지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는 건 원료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원료 지향 입지죠. 4번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공업이나 석유화학 공업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은 직접 지향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6번이나 7번 뭐 요거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의 공장 부지 입지 요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되었네요. 중간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면은 이거는 시장 가까이 공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노동 지향 입지를 선호한다. 노동 집약적이고 미숙련공 뒷부분은 맞죠. 뒷부분 맞는데 앞부분이 이제 시장 지향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에 위험물 폐기 규제, 대상 지역의 기업 환경, 세제상의 혜택,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의 지원 등도 부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된다. 예, 맞는 말이죠. 예, 2번이 옳은 말입니다. 다음에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과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 그랬죠. 예, 이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 지향근 입지를 하죠. 근데 중량 감소 산업은 이거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하죠. 그래서 짝이 안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예, 그 보편이라는 말이요. 예, 혹시 뭐 보편 타당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 보편 타당하다 이런 말 의미가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나요? 보편 타당하다.
보편타당하다는 얘기는요, 시대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타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보편타당한 진리를 찾는다. 뭐 대학은 진리탐구의 그런 이제 장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물체를 던졌을 때 아래로 떨어지죠. 이런 것들은 시대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맞는 말이죠. 그런 것들이 보편타당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에서의 법칙들은 대체로 보편타당하죠. 그런데 그 인간 세상에서 보편타당한 진리를 뭐 찾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이제 그런 게 다 학문이죠, 학문. 그럴 때 이제 보편타당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4번에 운송비 비중이 적고 기술 연관성이 높으며 계열화된 산업의 경우. 자, 이거는 집적지향이죠.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5번에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아까 무게가 원료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입지 중량이 2보다 작다는 게 아니고 2보다 크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입지 중량은 좀 중요도가 낮아요. 원료 지수는 원료 중량을 이제 나타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요? 원료 중량이 들어가고 분모에 제품 중량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보다 크면 이제 이 무게가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입지 중량이라는 거는 이건 참고로 그냥 봐도 공식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그냥 한 번쯤, 아, 이렇구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품분에 원료 중량 더하기 다시 또 제품 중량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원료 지수죠. 이렇게 하면 플러스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 더하기 1이 돼요. 그래서 얘가 2보다 큰 것이 얘가 1보다 큰 거하고 같은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냥 참고로 봐두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료지향 입지를 하는 건 맞지만 이게 방향이 2보다 작다가 아니고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제가 뭐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그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가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 이론하고 이게 최대 수요 이론이 있거든요. 물론 다른 이론들도 있어요. 비용은 최소화하고 수요는 최대화하고 이렇게 다 고려하면 더 좋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점점 우리 수준을 벗어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최초로 주장된 이론인데요. 이거는 비용을 최소화 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디에든 어디에 공장을 짓든 판매 조건은 똑같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 지금 대전에 공장을 짓든 서울에 공장을 짓든 판매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비용이 달라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 비용을 적게 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래쉬라는 사람은 거꾸로 본 거예요. 야, 어디에 공장을 짓든 비용은 별 차이 없더라. 공장 위치에 따라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수요가 다른 수요가. 그러니까 수요가 가장 크게 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요가 가장 큰 곳을 찾느냐. 그 공장의 위치에서부터 수요의 크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때요? 수요 크기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원뿔 형태의 이제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방팔방 교통 조건 똑같고 이렇게 평평한 곳에 그런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 제품 수송비가 발생해요. 여기서 거리가 멀어지 이쪽으로 멀어지든 이렇게 멀어지든 이렇게 멀어지든 수송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판매 가격에 조금 반영이 되겠죠. 수송비가. 그러면은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점점 가격 부담을 해야 되겠죠. 수송비만큼은. 그러니까 수요량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수량이 줄어든 수요량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근데 그 중심지의 위치에 따라서 그죠 공장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원뿔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뿔의 부피, 이런 원뿔의 부피, 그 부피가 총 수요량, 총 수요. 이 부피가. 그래서 이 부피가 가장 크게 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이 얘기가
바로 최대 수요 이론이요. 그리고 이 이론에서는 이 바닥의 면적이 바로 뭐예요? 바닥의 면적이 바로 배후지 넓이가 돼요. 시장 범위.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의 높이가 뭐고요? 어떤 지점에서의 높이는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이 돼요.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 됐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수요량이 제일 큰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이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판매 조건을 일정하다고 보았다면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비용 조건을 일정하다고 본 거죠. 어디에 공정을 짓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한 거죠. 다음에 이번에 수요 원초체 바닥의 어떤 위치에서의 높이는 그 위치에서의 상품의 가격이다. 그 위치에서의 상품의 가격이 아니고 그 위치에서의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수요 원초체 바닥 면적은 시장 범위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수요 원초체의 부피는 총 수요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심지에서 멀수록 높아지는 가격을 수요자가 부담하므로 중심지에서 멀수록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거 맞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다음에 1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2번부터가 상업 입지론인데 12번은 뭐 중요도가 높진 않고요. 여러분이 보시고요. 13번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13번에 상업 입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레일리의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된다. 이거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공식을 알아두셔야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공식이죠. 흡인력은 어떻게 해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이 크기 또는 인구죠. 이렇게. 다음에 2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규모가 다른 두 도시의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에서 보다 가까이 형성될 것이다. 작은 도시 가까이죠. 큰 도시는 상권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형성되니까 더 크고 얘는 자그마하게 이렇게 형성될 거니까 경계는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에 의하면 두 도시 간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뭔 소리예요? 장애 요인. 지금 레일리 이론은요. 이게 한편으로는 대단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뉴턴이 했는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것밖에 없어요. 이게 뉴턴의 만유인력법칙하고 공식이 똑같아요.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이 이렇습니다. 공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물리학도 잘했나 봐요. 레일리가 이 물리학을 잘했나 이 만유인력법칙 공식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이라는 게 우주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 당기는 힘이 질량이 클수록 많이 당기고요. 질량이 작을수록 적게 당겨요. 당기는 힘이. 그리고 거리가 멀수록 당기는 힘이 약간 지금 이 공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주 전체가 서로 당겨가지도 않고 벗어나지도 않고 일정한 그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서 뺑뺑뺑뺑 돌고 있잖아요. 줄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뺑뺑뺑 도는데 우주 전체에서는 저항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 전체 사이에서는 지구와 달 이렇게 저항이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한번 어떤 물체가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 속도로 계속 움직이죠. 저항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저항이 있잖아요. 여기는 공기 저항도 있고 이런 저항이 있는 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 이 중력권을 벗어날 때 그 순간 속도가 7.9km래요. 초속 7.9km. 1초에 20리 가는 거예요. 1초에 8km. 엄청난 속도죠. 이렇게 해서 이 중력권을 벗어나면은 지구 주위를 도는 인공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속도가 그 속도로 계속 도는 거죠. 저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러면 지구를 벗어나서 달을 탐사하려면 이 속도가 좀 안 되겠죠. 이 속도로 가면 이제 그 지구 주위만 뺑뺑 도니까. 요거를 제1 우주 속도라 그래요.
제1우주 속도. 이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제2우주 속도라고 하는데 그게 11km인가 그래요. 초속 11km. 이렇게 하면은 지구를 벗어나서 달도 탐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 속도로 나가가지고는 태양계를 못 벗어나요. 태양 주위를 뺑뺑뺑 도는 거죠. 태양 주위만 더 벗어나진 못하고 태양계를. 그럼 지금 보이저 2호 있잖아요. 화성, 토성, 목성 이렇게 탐사하고 이렇게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계속 태양계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면서 멀리 있는 거를 탐사하고 가잖아요. 그거는 제3우주 속도로 쏘아 올린 거예요. 제3우주 속도는 초속 13km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지금 이 우주 전체에는 저항이 있다 없다.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어서 그냥 그 속도로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게 태양 주위를 돌면서 그 속도이든 태양을 벗어나면서 그 속도이든 저항이 없으니까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이 레일리는. 그러니까 이 두 도시 사이에 아무런 저항이 없는 걸로 가정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아무런 장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도 없고 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인문적인 뭐 간섭에 따른 저항도 없어요. 그게 이제 레일리 이론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비포장도로 포장도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의 관습에 따라서 거리는 같아도 이쪽에 거리는 같아도 큰 쪽으로 안 가고 또 이런 작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한 사람이 바로 허프예요. 허프는 레일리 이론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현실에 가깝게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예요. 아무튼 그래서 3번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이론에 의하면 두 도시 간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레일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는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허프는 소매 지역 이론에서 물리적 거리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게 이 허프라는 사람은 이쪽으로 물리적인 거리는 똑같아서요. 여기가 비포장도로고 여기가 포장도로다. 이러면은 얘가 2시간 걸릴 거, 이게 1시간 걸리고 이렇게 물리적 거리와는 달리 시간 거리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이게 더 현실적이죠. 이 허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허프는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하든가 또는 이걸 물리적 거리를 그대로 쓰면은 요 자리에 요 숫자를 바꿔버려요. 요 숫자를 마찰계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간 거리 또는 마찰계수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은 이제 허프 이론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다음에 이 레일리는 이 중심지가 고객을 얼마나 끌어당기느냐 이런 관점에서 봤어요. 중심지가 고객을 끌어당기는 거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얼만큼 이렇게 끌어당기느냐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이 허프라는 사람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중심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좌석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색가루가 있다면 이게 더 큰 쪽 똑같은 거리라면 큰 쪽으로 딱 붙어버리죠. 이쪽으로는 갈 일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가 당기는 힘이 50이고 여기가 당기는 힘이 30이다. 그러면 이쪽으로 딱 붙어버리는 게 아니라 80번을 구매 행위를 하면은 그 중에 50번은 이쪽으로 가고 30번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확률이 되죠. 80분의 50, 80분의 30. 이게 더 그럴듯도 하죠. 그래서 이런 그 미시적 분석을 했고요. 미시적 분석. 그래서 이 확률 모형이라 그래요. 확률적으로 이쪽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는가. 근데 이제 계산하는 거는 이런 힘 계산하는 거는 다 이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만 이게 시간 거리냐 마찰이냐 이런 차이는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 사람 점퍼가 한 개 더 생겨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레일리나 컨버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두 중심지 사이에서 경계를 얘기한다거나 두 중심지만 놓고 보는데 이 사람은 경쟁 점퍼 수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 점퍼 수도 고려해요. 이런 점이 이제 좀 더 발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 이거 바뀌어 있고요. 그다음에 5번은 5번도 마찬가지 바뀌어 있습니다. 허프는 이제 미시적 분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정도 알면 아주 자세히 아는 거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도 뭐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걸 해서 그런가 벌써 눈을 감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잘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이 계산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14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15번 계산 문제는 이 컨버스 분기점 모형인데 이게 기본서에 루트 나온 공식 있죠. 그거예요, 그거. 근데 지금까지 이게 한 번 출제가 됐거든요. 그 나머지 전부 다 여섯 번인가 총 일곱 번 계산 문제 나왔는 것 중에 여섯 번은 전부 다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힘을 계산하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됐는데 한 번만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출제됐어요. 이거는 이 크기를 알려주기는 해요. 여기가 지금 1200이죠. 여기가 2700으로 알려주고요. 여기 전체 거리를 알려주고요. 뭐를 묻는가 하면은 경계를 묻는 거거든요. 경계. 경계를 묻는 문제는 크기가 몇 대 몇인지를 빨리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A의 크기와 B의 크기를 몇 대 몇. 이거 동그라미 없애고 3, 4, 12, 3, 9, 27이죠. 4 대 9죠. 크기가 A의 크기와 B의 크기가 4 대 9예요. 그럼 여기가 분자가 4 대 9란 얘기거든요. 그럼 분모도 4 대 9가 되어야 경계 지점에서는 당기는 힘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서 이론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경계 지점이 작은 도시 가까이 형성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가운데가 5km니까 찍어도 5km를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찍어도 1, 2, 3, 4분 중에 찍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거리의 제곱이에요. 거리의 제곱, 분모. 거리의 제곱 대 거리의 제곱도 4대 9가 되도록 거리가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면 총 몇 등분을 해가지고 총 5등분을 해서 두 칸은 왼쪽에 세 칸은 오른쪽에 놓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 칸 여기 세 칸 이렇게. 근데 한 칸이 2km이니까 왼쪽에서 4km 지점이죠. 됐나요? 이렇게 풀면 돼요.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그 16번은 뭐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고요. 넘어가시면은 17, 18 이게 이제 다른 형태의 문제잖아요. 요 15번은 이런 경계를 묻는 문제고 17번 제가 17번을 풀어드릴게요. 18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요. 17번은 경계를 묻는 문제가 아니죠. 17번은 거리 다 알려주고요. 크기도 알려줬죠. 거리를 알려주고 크기를 다 알려줘서 당기는 힘을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저 공식에 따라서 저 공식. 그래서 A가 당기는 힘은 2의 제곱 4분의 3200이니까 800이죠. 그 다음에 B가 당기는 힘은 3의 제곱 9분의 1800이면 1200인가요? 우리 시험엔 대체로 다 이렇게 쉬운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쉬운 숫자가 나올 때는 금방 눈에 몇 대 몇이 보이면은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몇 대 몇 보이나요? 2대 3이 보이면은 바로 그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2대 3은 4대 6과 같잖아요. 총 100% 중에 40%는 이쪽, 60%는 이쪽이죠. 만약에 이게 바로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로 안 보이면 몇 대 몇이 바로 안 보이면 1800 더하기 1200분의 800 하면 A고요. 800 더하기 1200분의 1200 하면 B가 되는 거죠. 그 비율이 나와요. 이게 0.4 나오고 이게 0.6이 나와요. 자, 근데 이런 형태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 함정이죠. 괄호 속에. 인구 10만 명 도시가 그 도시 인구가 모두 대응하는 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60%만 대응하는 점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 6만 명을 나누어야죠. 6만 명을 이쪽에 40% 이쪽에 60%니까 46이 24죠. 2만 4천 명 40%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19번, 20번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거든요. 그 중에서는 이제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크리스탈레 중심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최소 요구치란 또는 최소 요구치 범위란 중심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를 말한다. 예,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란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꺼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를 의미한다. 예, 이 재화가 발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사람이 사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예, 그 중심지까지 와서 재화를 구매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고객이 물건을 사기 위해 기꺼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리, 이게 바로 재화의 도달 범위고요. 그다음에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맞죠? 그래야만 성립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교통, 행정 조건에 따라 중심지의 수와 모형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예, 맞습니다. 이게 뭔가면은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고 평평한 곳에 고객들도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심지가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처음에 중심지가 자신의 영역을 넓히면은 이제 원형으로 넓어져요. 근데 원형으로 넓어지면 다 넓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고 서로 부딪히지 않, 서로 닿지 않는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넓히다 보면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 겹치는 부분을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 영역을 나누어 갖다 보면은 정육각형 형태의 이런 이상적인 상권 형태가 나타난다 그랬죠.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상권이 이렇게 되는 게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평평한 곳에 교통 조건도 똑같고 사방팔방 교통 조건도 똑같고 고객들도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고 이런 이상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교통 조건이 다를 수도 있고 시장 형태가 다를 수도 있고 이런 행정 조건도 다를 수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얘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그 얘기고요. 4번이. 다음에 단일 중심지의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배우지가 안정된 육각형이 아니라 원형이죠.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면은 계속 원형으로 커져가는 거죠. 여러 개니까 이렇게 서로 부딪히니까 정육각형 형태가 되는 거죠.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그 21번에 보시면은 21번은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해설을 좀 보고 봐주시면 되는데 CST 기법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경우에 따라서는 옳은 지문이 왜 옳은지를 잘 모르죠. 이게 전형적인 거죠. 4번이. 이 CST, C가 커스터머, 고객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스포팅이라고 돼 있죠. 스폿. 스포시문 스폿. 스포시문 스폿. 스폿이라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네. 스포트라이트라고 해요. 스포트라이트. 이게 점이란 뜻이에요. 점. 배우들이 등장하는 이 무대에 그 배우만 딱 비추는 게 스포트라이트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스포트시 점 찍는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동사로 점 찍다. 그러니까 고객을 점 찍는 기법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고객 점 찍기 기법이에요. 근데 번역을 할 때 고객 분포 기법 이렇게 하는 겁니다. 테크닉 해서 기법이요. 이거 이제 뭔가면은 한 번 정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기출 지문으로 등장은 하긴 했고요. 이게 이 여기가 이제 뭐 대형 할인 매장 뭐 이런 거요. 매장용 이 부동산이에요. 그 주변을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을 나눕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그래서 이제 고객 조사를 해야 돼요. 요즘은 고객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형 할인점 같은 경우는 아주 편리한 그 적립 카드가 있어서 아주 좋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거 이런 매장 이런 이 업체에서 다 고객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설문 조사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적립 그 카드 다 갖고 사용하시죠. 그거 1년 동안 사용하면은 얼마 정도 적립 포인트가 누적이 되나요? 사용하시나요? 대형 할인점에? 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되나요? 많이 돼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사용하나요? 한 군데만.
한 달에 100만 원. 그럼 1년에 한 1,200만 원. 현금으로만 사용하나요? 현금으로 사용해서 많이 돼야 0.5%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사용하면 1년에 5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사용해야 한 군데서 1,000만 원 사용해야 5만 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적립 포인트 이게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해요. 대기 비용 늘어나고요. 그것 때문에 대기 비용 늘어나죠. 어떤 사람은 꼭 이게 없으면 이제 전화번호 찍고 하잖아요. 대기 비용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혜택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해야 되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왜냐하면은 따로 그런 고객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긁는 순간 어디에 사는 누가 얼마만큼 썼으며 어떤 품목에 어떻게 썼다는 게 싹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소팅해가지고 분류해가지고 아, 이 사람 주로 이런 품목에 많이 사는구나. 이 사람 주로 이런 품목에 많이 사는구나. 소팅 분류를 하면은 예를 들어 그는 할인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한테는 이런 DM 발생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런 DM 발생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전에는 이걸 다 설문조사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는 굉장히 그런 비용이 절감되는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그 가끔가다 저런 것도 하잖아요. 뭐 자동차 경품 해가지고 이렇게 뽑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써놓잖아 이렇게. 저도 써놓은 적 있어요. 혹시나 또 당첨됐는데 딴 데로 배달될까 봐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맞잖아요. 혹시 당첨됐는데 딴 데 배달되면 배송되면 주소 다시 한번 확인해. 근데 바보 같은 짓이죠. 그게 왜 그런 짓 하겠어 걔네들이. 다 번호 달라 하는 거지. 전화번호 정보 달라고 하는 거지. 그게 다 마케팅 활동의 일종이죠. 그게. 그러면서 물론 주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고객 정보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그 고객의 위치를 찍는다고요. 주소를 찍어. 이렇게 찍어서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점 찍고 있는 거 지금 고객 점 찍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점 찍어서 이 사람이 지출한 지출액을 합산해 나가네. 합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이 매장의 1년 매출의 60%까지 되는 요 권역을 1차 상권이라 그래요. 60% 또는 뭐 70%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1차 상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뭐 60에서 70% 이렇게 해서 90%가 되면은 2차 상권 이렇게 나머지는 3차 상권 이렇게 해가지고 격자별로 1인당 지출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고객들의 구매 습관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게 바로 CST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권의 규모뿐만 아니라 고객의 특성 파악 및 판매 촉진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됐나요? 그게 옳은 게 왜 옳은지 이제 됐죠. 한 번 정도만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질문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22번부터는 이제 점포 유형과 관련되는 거예요. 이건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